일반인에겐 다양한 커피와 커피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지역의 커피와 브랜드들이 모여 로컬 콘텐츠로서의 커피를 고민하는 자리. 맛있는 커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주 안의 커피와 카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커피를 접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시는 커피를 판단해야 할지 이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서 좀 좋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제주의 카페. 제주 여행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커피. 제주 안에 커피 있다. 제주 시내에서 떨어져 깊숙한 과수원에 위치한 카페.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과수원 창고로 쓰였던 곳을 그대로 살려 제주의 옛것과 지금의 풍경이 조화로운 데다 이곳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커피로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죠. 로컬 콘텐츠로서 커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간다고 할까요? 저는 커피를 잘 몰라서 그냥 분위기가 너무 그냥 딱 제주스러운 분위기. 바리스타 분이 세계 뭐 챔피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하고 주변 여기 분위기도 엄청 차분하고 좋아서 그래서 좀 찾아오게 된 것 같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분 바로 이분입니다. 김사홍 대표인데요. 왠지 그가 내려주는 커피는 더 진하고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커피에 대한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오랫동안 단연간 만들어 왔지만 커피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커피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커피를 넘어서 커피를 담는 공간이 카페가 어떤 요소이구나 이런 것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체감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카페라는 공간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공간과 그리고 마시게 되는 커피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가치로우면은 더 좋겠다. 그리고 그게 내 일을 더 빛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여럿이 어울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김사홍 대표. 지역을 담은 메뉴 개발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귤을 활용한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 커피 한 잔에 제주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아메리카노나 라떼 이런 종류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탠저린 종류를 사용하니까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경험이 좀 된 것 같아요. 싱싱한 귤을 따가지고 잘 씻은 다음에 슬라이스해서 그것을 올려서 드려요. 그러면은 제주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귤 농장 안에서 감귤 향과 함께 달콤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컬 콘텐츠로서 제주의 커피 그리고 커피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제주 커피 위크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카페 문화를 좋아서 자기 일을 하는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리고 브랜드가 많은 만큼 또 그 문화를 사랑해주는 또 소비자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과 소비자가 만나는 축제 현장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부터 다양한 커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셨는데요. 이분들을 맡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카페와 커피 브랜드들이 참여했습니다. 커피 향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정말 커피 좋아하는 분들에겐 이곳이 천국 아닐까요? 각 카페에서 내놓은 다양하고 특별한 커피를 시음할 수 있고요. 달달한 디저트도 빠질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커피와 커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카페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이 됐는데요. 제주는
이 커피나 카페 문화가 아주 되게 중요한 일상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대비수 전국 1위, 그다음에 이제 카페 증가율도 전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이런 로컬 카페만의 어떤 문화를 익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이 커뮤니티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은 제주 로컬 카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재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 위한 인내의 시간, 줄 서는 것쯤이야. 커피 열정 부자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네요. 커피 시음잔도 조금은 특별해 보이죠? 제주도는 이런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마음,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그 제주 로컬 카페들이 모인다는 것도 너무 좋아서 한 자리에서 다 대표님들을 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든 카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네, 맛있게 드셨어요. 드디어 커피 시음할 타임. 와, 딱 보기에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 커피네요. 맛이 궁금하네요. 확실히 약간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걸 개발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 색다르고 훨씬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한 브랜드들 많이 모여있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제공해주는 걸 체험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 한 군데에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아마도 커피 클래스인 것 같죠? 여기 100도까지 끓였다가 물을 식히고 넣는 분도 있고 96도, 94도 이렇게 쓰는데 프로토콜에 보면 96도 이상의 물을 사용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96도에서 이 수용성 성분들이 가장 많이 용출됩니다. 진한 색과 맛, 그윽한 향만큼 깊고 넓은 커피의 세계. 알면 알수록 빠져들고 배워도 끝이 없다는데요. 커피와 다양한 것들이 결합하면서 커피의 문화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머! 커피로 그림도 그릴 수 있네요. 어렵고 근데 커피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림 그려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면서 이 커피 향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물감하고 다르게 그 농도 표현이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농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와 단짝,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죠. 달달한 것부터 바삭하거나 촉촉하고 담백한 것까지 커피와 어우러지면 입안이 판타스틱해지죠. 커피만큼이나 디저트의 세계도 무한 변신 중인데요. 어머, 이분 표정이 말해주네요. 맛있어요. 색다른 것도 많고 지금까지 못 봤던 디저트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제주도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멜?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몰라서 이번 기회에 알아가고 좋아요. 또 이렇게 이런 것들, 뭔가 제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오늘도 커피 하셨나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커피.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새롭고 특별한 로컬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커피. 기대가 정말 많이 되네요. 제주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